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도 12월 전기토익 예상 문제 풀이 특강 EBS 랑과 함께 하시고요. 자, 리딩의 첫 번째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올해로 이제 그 2008년도에 저희가 예상 문제 풀이 특강을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8, 9, 10, 1, 2, 3 이렇게 횟수로 6년째가 되었고요. 이제 해가 바뀌면 7년 차가 이제 되는군요. 오랜 세월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늘 한결같이 EBS 랑의 예상 문제 풀이 특강을 사랑해 주신 우리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쉬운 두 문항에 5와 6의 문제 한 세트씩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만든 문제로 예상 문제 풀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문제 풀이 강의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컨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어야 이 수업을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래서 혹시라도 기본 개념 성립이 좀 덜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문제 풀이 특강은 좀 듣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쪼록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금 문제풀이 강의가 적절치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EBS 랑에 많은 강좌들이 있죠. 그래서 기초 강좌부터 강의들이 많이 있고 매달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토익 목표 달성 코스 100% 현금 환급. 그리고 이제 이번 아마 1월 달부터는 오늘 아침에 저도 광고를 통해서 보고 알았는데 150% 현금 환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현금 환급에다가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달성하셨을 때는 또 50%를 추가로, 그러니까 그 내신 돈보다 아마 더 많이 아마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장착을 한 모양이에요. 아마 공교육의 EBS가 아니면 누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자부심도 있습니다. 자, 이번 달도 여러분들과 열심히 다섯 강에 걸쳐서 5, 6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다섯 강이지만 마치 50강 같은 자세한 강의 해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러시면 자리를 옮겨서 1강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의 101번부터 110번까지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문제 풀이를 하실 때는 반드시 유형 판단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유형 판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선택지의 품사를 일단 따져보고 품사가 다르면 품사 및 어형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어의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안에서 완전 문장이면 수식 성분을 그 다음에 불완전 문장이면 완전하게끔 필수 성분을 정답으로 선택해서 문장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Part 5는 Sentence Completion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품사나 어형이 똑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미 접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의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서로 다르면 어휘 문제로 판단을 하고요. 어휘 문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어휘 문제가 어떤 거? 그렇죠. 해석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품사도 똑같고 또 의미도 똑같으면 그건 어법의 문제예요. 결국은 해석을 해도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똑같은 품사가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어법의 문제로 보시고 어떤 어법을 적용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같이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답을 잘 쓰시면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단단히 밟으시면 되겠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메워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들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나가시면 점점 완성이 되겠죠. 하루아침에 완성되진 않겠지만 그러시면 준비가 되셨을 거고요.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품사 문제 맞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단서로 주어진 것은 명사와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는 이미 존재하죠.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전치사와 명사는 존재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완전한 상태죠.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수식어구가 와야 되고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수식어구는 형용사입니다.
선택지 중에 형용사를 골라내셔야 되는 것인데요. 자, ANC나 ENC는 대표적인 명사형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Y로 종료되는 것들도 명사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알아두시고,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excellent라고 하는 A번에, 자, 정답이 동그라미가 쳐지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excellent라고 하는 단어는 여태까지 너무너무 많이 보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이라고 하는 의미로 품사도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ENT 이렇게 종료되는 것들은 형용사 어미로 자 간주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손쉽게 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답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자 필요한 내용을 한두 가지 정도 더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어떻다고요? 유명하대요. 알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알려져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슈퍼마켓이 유명하고 알려져 있어요? 바로 for 이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유가 사실은 제시될 때는 전치사가 뭐가 나와요? 이렇게 for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to somebody. be known 다음에 전치사 to가 올 수도 있어요. 또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자격의 명사가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 as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be known 이하에 이 문제를 변형하면 이렇게 놓고 to도 주고 as도 주고 for도 선택지로 줄 수 있는 것이죠. 각각의 문맥에 맞게 전치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릴 테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되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 be known 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하면 또 뭐가 올 수도 있죠? 여기 famous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자 뭐뭐 때문에 유명한지 또 이유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because of를 쓰지 않고 for를 써요. 전치사를. 그래서 be famous for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겠죠. 자 동의어로는 famous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renowned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토익에서 자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be renowned for, be famous for, be known for.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유명한데 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바로 array 때문에 알려져 있고요. array는 명사로 사용되면 한 그룹의 뜻입니다. 모음의 뜻입니다. 무엇의 모음인가요? 바로 fresh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재배된 자, 그런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 농산물의 모음이 되겠는데 아주 뛰어난 모음이래요. 됐죠? 자, 그것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자,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면 마지막에 나오는 produce라고 하는 단어는 강세를 앞에 두면 명사입니다. 그런데 produce라고 해서 강세를 뒤로 옮겨가면 자, 그때는 동사가 되죠. 생산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자,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array는 명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잖아요. 모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진열하다, 배열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동사로 쓰였을 때 나중에 동사 자리에서 진열과 배열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두 번째 문제로 이동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ABCD의 품사가 모두 같습니까? 다릅니까? 또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품사부터. 여기는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문장에 동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죠? 빠르게 스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빠르게 스캔을 쫙 하고 품사만 스캔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 동사가 아닌 애가 누가 있나요? B번과 C번 소고하면 A번과 D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뜻이 어떻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석도 똑같은 거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문제다? 동사의 어법 문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동사의 어법 문제는 매 회마다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에서 6개까지도 출제가 되는 완전히 대박 사건이에요. 자 그럼 동사의 어법 문제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그래서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동사를 고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하게 자 지금 다른 데 가서 긁지 마시고 어디부터? 숫자부터 점검을 해보세요. 숫자를 점검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왜냐면 주어가 단수다 복수다만 판단하면 되니까 복수죠. 그런데 A번은 현재형 동사에 S가 붙어 있잖아요. 현재형 동사에 S는 누구? 그렇죠. 저거는 3인칭의 단수에만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능동과 수동도 물론 달랐지만 A번과 D번은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데 왜 능동 수동을 따지고 있어요? 능동 수동을 따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호텔 게스트는 투 이하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죠. 호텔 게스트는 투 이하를 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야, 재밌네. 그죠? 타동사 이하의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이렇게 투 부정사가 따라 나오는 경우에는 어때요? 애매하죠. 이 투 부정사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문장 성분상. 그런데 이 투 부정사는 뭐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목적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각종 다양한 역할을 투 부정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딱 놓고 여러분들이 능동 수동을 쉽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항상 수, 태, 시제의 순서로 가려가면서 오답을 지우시면 무조건 D번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면 request라고 하는 동사는 request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에 얼마든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to 이하 하는 것을 요청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request는 이하에 somebody가 오고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죠. somebody한테 to 이하하라고 요청하다. 이때 to 부정사는 자 주어 A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A는 요청했다 somebody한테 뭐뭐 하라고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somebody가 하는 행위를 보충하죠. 이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호입니다. 자, 따라서 이 request라고 하는 동사가 자, O 형식으로 사용됐을 때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되죠? be requested to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request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일 때도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어요. 자, 수동일 때도 자,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동일 때 to 부정사가 뒤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보호니까 자, 그죠? O 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E 형식이 되는 것이고 목적 보호는 이제 주격 보호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풀이에 있어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투 부정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목적어다 아니다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request를 비롯해서 expect 같은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정답은 D번이에요. 시간을 조금 더 써서 노력을 하시면 해석을 통해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론이 너무 부족하고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더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시면 되죠? 능동으로 해석하고 수동으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능동으로 해보세요. 호텔 게스트가 요청합니다. 뭐 하라고요? vacate. 자, 잘 아시겠지만 vacant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죠. 공석의 빈자리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vacate라고 하는 단어는 비우다 그런 뜻이에요. 방 따위 혹은 직위 따위. 회사 안에서 어떤 직책 직위가 있죠? 자, 그 직위 따위를 비워놓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뭘 비우는 거죠? 그들의 방을 자, 요 시간까지 떠나는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머지 떨거지들 다 빼고 방을 비우도록 게스트가 요구를 할까요? 요구를 당할까요? 당연히 해석을 해보셔도 정답은 D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 지금 그렇게 따졌어요. 지금 수태 시제를 더 빨리 풀자고. 그러니까 더 빨리 푼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화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한 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우습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6가 가능하면 빨리 끝나야 7-7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한 그죠?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매일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하면서도 5-6에서 자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자, 혹은 빨리는 푸는데 정답률이 왕창 떨어진다면 그건 또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풀면서도 정확하게 풀기 위한 스텝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얻으려고 제가 자 문제 유형부터 판단하세요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해석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3번으로 가시면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어떻습니까?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형용사도 있고요. 혹은 동사로부터 형용사로 빠져나온 분사도 있어요. 자, stuck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be stuck. 그럼 뭡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붙어있다죠. 왜냐하면 sti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티커 알잖아요. 뭔가를 딱 붙이다. 그죠? 예, 물론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씁니다만 자, B와 PP의 형식으로 쓰이려면 수동이 되려면 자동사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러붙어 있다의 뜻이 아니라 자, 뭔가를 갖다 붙이다의 뜻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become stuck 이렇게 가면 오도 가도 못하게 들러붙어 있게 되다의 뜻이고요. Empty가 되면 뭐 텅 비게 되다. Single이 되면
자, 그죠? 예. 홀로 이게 되다, 파이널이 되면 자 최종적이게 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휘 문제로 보고 출발하시면 돼요. 자, 해석합시다. 노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노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명사로 만나게 되면 공지사항의 뜻이죠. 따라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알리다의 뜻으로 쓰면 동사형이 뭐죠? notify가 됩니다. 자, 그래서 notice는 동사로 쓰이게 되면 notify와는 전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석에 있어서. 맞죠?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사람의 지각과 관련이 있는 동사입니다. 오감과 관련이 있어요. 지각. 무슨 뜻이죠? 알아채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뭘 알아채는 것이죠? That 이하의 사실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자, lemonade dispenser 이렇게 돼 있어요. dispenser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dispenser. 자, soap dispenser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원래 dispense라고 하는 게 분배, 배분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면 이제 물 비누통이 있잖아요. 그 한번 띡 누를 때마다 비누가 일정 양만큼 나오죠. 그렇게 일정 양만큼 배분해주는 기계를 dispens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커피 자판기는 어떻죠? 누르면 커피가 일정 양만큼 이렇게 쭉쭉 나오죠. 물하고 배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판기도 dispenser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레모네이드 디스펜서라고 하면 레모네이드 자판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당신이 뭘 알아채는 거죠? 레모네이드 자판기가 어떻게 되죠? 텅 빈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죠? 텅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주세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이 노티스 동사와 자, 이 notify 동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Mark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Refill it. 그것을 다시 채워 넣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선택지의 품사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가면 자연스럽게 자, 비어있으면 누구한테 알려주세요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네 번째 문제고요. 네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인칭 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문제 매 회마다 하나 내지 두 개씩 꼭 출제가 되죠. 자, 여기는 누구 자리인가요? Will join. 어우, join이 뭐예요? 누구누구와 합류하다. 근데 join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 나야 되죠? 누구누구와 합류하다여서 자동사처럼 보이지만 join은 자, 반드시 타동사라고 했어요. 뭐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여학생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류 브랜드 중에 여러분들 join us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join us. 자, 그게 join us예요, 원래는. 네, 그런데 join us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네, join us입니다. 우리와 합류하라. 자, 타동사처럼 보였는데 타동사면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강조 안 하겠죠? 자, 자동사처럼 보이는데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린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join 다음에는 반드시 목조가 필요한 거죠. join 다음에는 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join 성이고요. 자, 우리는 join 다음에 목조가 필요합니다. 토익에서는. 자, TV에서나 join 다음에 이제 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목조가 필요한데, 목조가 자리에 못 쓰는 게 누가 있어요, 지금? 일단 he는 주격이니까 안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안 돼요? his가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his는 그의라고 하는 형용사도 되지만, 그의 것이라고 하는 자 소유대명사도 될 수 있죠. 소유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구분 없이 다 쓰니까 자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자리에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의 것이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 사람 자신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사람과 그 사람 자신은 분명하게 대비되는 경우죠. 뭐죠? 주어가 다시 목적어 자리로 돌아올 때만 재규대명사 쓰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를 빨리빨리 찾으시면 되겠네요. 주어 어디죠? and 다음에 they가 주어입니다. they와 himself가 똑같을 수 없죠. 그들이 그들 자신을 이렇게 하면 몰라도. 따라서 디번도 소거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his 아니면 him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고릅니다. 자, his가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소유대명사로 정답에 출제되는 경우의 수는 작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런 경우의 수는. 하지만 경우의 수가 작다라고 해서 날림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한 문제 날려서 10점씩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 빠르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오버는 무슨 뜻이죠? 인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 업무나 부서 따위를 인수하다의 뜻입니다. 뭐를요? Customer Service Department. 되게 길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명사잖아요. 이 부서를 접수했어요. 스티븐스가. 그리고 여긴 동사 주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도 누구란 얘기죠? 아, 스티븐스예요. 자, 그 다음에 핸드픽트는 뭐죠, 원래? 핸드픽이 원래 여러분들 꽃다위를 꺾다의 뜻, 집어들다의 뜻, 뭐 이런 뜻이 있죠? 따다의 뜻,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픽은 원래 손으로 따다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직원을 손으로 따는 건 아니니까 직접 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엄선하다의 뜻이에요. 됐죠? 자, 엄선하다. 엄밀하게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 몇 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스티븐스가 부서를 접수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end가 나왔어요. 자, 너무 복잡하니까 치우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서를 접수하고 사람을 뽑았는데 자, 그들은 누구죠? 그렇죠. 자, 그들은 바로 여기에 co-workers를 의미한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들이 누구와? 자, 그 사람과 합류할 것이다. 그 사람의 것과 합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합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스티븐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디에? 자, 그 부서에서. 언제부터?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 그 부서 안에서 자, 스티븐스와 그들이 합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논리를 빨리빨리 세워서 저는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답을 찾아서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섯 번째로 가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죠? 자, 여기까지 문장이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주어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지금 주어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얘기는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속사. 누가 접속사로 쓰일 수가 없을까요? 자, 바로 네 개 다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특징이 있는 아이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바로 how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how는 명사절 자리에서 how가 이끄는 절은 의문사절입니다.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이라고 하는 자, 의문사절이 될 거예요. 아니면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용사절 자리에서 오게 되면 자, 이것은 관계 부사로 쓰일 거예요. 자세한 설명 여러분들은 자,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how가 이끄는 절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자, 그때는 관계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계 부사 how는 선행사와 how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생략될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는 the way라고 하는 명사가 생략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얘기죠. 아우, 저건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룰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관계사들은 선행사, 명사가 반드시 있는데 how는 관계부사로 쓰이게 되면 how가 생략되든 아니면 선행사가 생략되든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생략되어야만 하는 아이기 때문에 how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만약에 관계부사로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지금 the way라는 명사가 생략돼 있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명사절 자리도 아니죠. 그죠? 자, 왜냐하면 동사가 자, 타동사가 나와 있고 목적어가 이미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o부터 work까지, this morning까지 두 개의 부사가 붙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자, 직장까지 그죠? 자, 어떻게? 이 길을 타야만 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혹은 이 자체가 명사절이 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A번은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ye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yet는 여러분들 부사로도 물론 쓰죠. 자, 그런데 접속사로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접속사 yet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이 역점의 관계면 중간에 but이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러면 해석이 꼭 필요하겠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해석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갑시다. 자, 이미 여러분들 해석해 보셨지만 바로 앤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alternate route라고 했어요. alternate라고 하는 것은 대안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회 도로를 우리가 alternate route 혹은 자, 대체 도로를 자, alternate route라고 이렇게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lternate route를 갖다가 자, 타야만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 도로를 타야만 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직장까지. 하지만 자, 홍수 물이죠. flood waters.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싹 날려버렸습니다. 그냥 슉 쓸어버렸어요. 뭐를요? 자, 그녀가 usually 대개 어떻게 타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하. 그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다른 길을 탔어요. 하지만 자, 홍수가 길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비번도 오답이고요. 자, 홍수로 쓸어버리기 전에 다른 길을 탔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뒤쪽은 원인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의 내용은 원인.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되는 것이 깔끔하죠. 다 길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했었다. 이랬던 맞죠? 자, 그러므로 여기 because가 좋은데 because가 없어요. because의 의미를 가진 선택지는 D번의 since밖에 없습니다. 자, since는 접속사로 사용되면 이래로 자, 이때는 시간적 개념이죠.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자, 두 번째는 때문에 이유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기까지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다.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부사로 사용될 수 있죠? 근데 예시 부사로 사용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시 부사로 사용되면 긍정문에는 못 쓰고 부정문에서는 아직도 무모하지 못하다. 의문문에서는 벌써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죠. 따라서 접속사 용례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머지 다른 품사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자,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여러분들 다섯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드렸어요.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드려서 요 해당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자, 선택지들이 활용되어서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께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꼼꼼하게 잘 챙겨서 듣고 정리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자, 여기서 잠깐 좀 화면을 좀 바꾸고 자, 휴식을 좀 취했다가 자, 휴식 이후에 자, 다시 106번부터 110번까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그러시면 106번부터 110번까지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시죠. 자, 106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아주 뭐 전통적입니다. 토익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단어들이죠. 자, 그리고 품사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 패밀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word family라고 하면 단어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토익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군입니다. 자, ANT는 물론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명사로 사람을 뜻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participants 그러면 참가자. 자, assistant 그러면 조수.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그죠? 네. 자, 됐습니다. accountant 그럼 뭐 회계사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요.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명사입니다. 자, ed이기 때문에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바로 those가 주어고요. 동사 찾으세요. 자, 바로 should contact.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란 얘기예요? 아유, 긴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needing은 타동사에 ing가 붙은 거니까 여기는 지금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사가 필요합니다. 둘은 지우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람 명사냐? 자, 사물 명사냐를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assistant, 조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냐? 둘 다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 명사는 가사일까요? 불가사일까요? 가산 명사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수준이 좀 있는 얘기지만 단수 명사, 단수의 명사는 자, 영어의 특성상 지정, 미지정을 반드시 누가 표시하죠? 바로 한정사가 표시하기 때문에 한정사 없이 단수 명사는 쓰일 수가 없어요. 한정사 중에 대표가 누구죠? 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사나 한정사 없이 단수명사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룰을 끄집어내서
적용을 해보셔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C번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잘 생각이 잘 안 나죠? 이미 들어본 얘기더라고, 들어본 얘기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participant하고 participation도 되게 그런 식으로 잘 나오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 뭐와 관련해서 new software integration. integration은 통합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 통합과 관련하여 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자, those는 단독으로 사용되면 대세 복수지만 이렇게 수식어를 동반하게 되면 people의 뜻으로 사용될 가능성 높죠. those who, those ing, those ed, those 전치사구. 자, 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당하는 사람들, who 이하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락 접촉해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바로 자, 기술 지원팀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번호는 몇 번으로? 바로 자, 내선 번호 355번입니다. 자, 영어는 내선 번호를 뭐라 그래요? extension이라고 부르죠. extend가 원래 연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33-3333이면 전화번호가 끝인데 그 뒤에다가 번호를 연장해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자, 연장 번호라고 해서 extension을 쓰고 우리는 내부선 번호라고 그래 가지고 내선 번호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내선 번호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가산명사는 단수형일 때 반드시 지정, 비지정을 어나 더 혹은 어나 더에 상응하는 어떤 단어가 와서 표시를 해줘야 자, 그 명사가 완전하게 되는 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자, 그 지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7번으로 가시면요. 7번의 ABCD의 선택지가 뜻이 서로 달라요. 자, 그리고 전치사입니다. 모두. 그리고 바로 뒤에는 명사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through라고 하는 것은 자, 관통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통과할 때도 쓰고요. 자, 그다음에 수단을 좀 많이 쓰죠. 자, through the internet. 그럼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through도 자, 우리가 그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데 Monday through Friday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따라서 시간의 개념으로 through가 사용되면 언제 언제까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로 behind는 시간과 위치의 개념입니다. 자, 뭐뭐의 뒤쪽에라고 하는 뜻이죠. 자, 혹은 어떤 시점에 이후에라고 하는 어떤 시점에서 뒤떨어져서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ehind schedule 이렇게 얘기하면 일정보다도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뒤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자, 일종의 시간 개념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낼 때도 뭐뭐다 뭐뭐보다 뒤에 뒤쳐져서의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뒤쳐져서 위치적으로 뒤쳐져서 이렇게 개념을 설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면 around인데요. around는 근방의 뜻이죠. 혹은 여기저기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둘 다 써요. 몇 시 근방에, 어디 어디 근방에. 자, 그 다음에 여기저기의 뜻으로 쓰일 때는 자, 장소의 의미로만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에 within은 범위입니다. 어떤 범위 이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개의 선택지로 그 네 개의 선택지 전치사들은요. 사실은 거대 전치사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대 전치사들은 뜻이 한 2, 30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을 못 합니다. 너무 뜻이 많아서. 그리고 그거를 이 A번의 전치사는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질문이죠. 토익에서 출제되는 그런 용례만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무슨 뜻을 대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거는 좀 그 범위가 좀 좁은 그런 전치사들이어서 정리를 제가 잘 해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시면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인데요. Pegasus Airlines. 약속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대시생략되어 있네요. 뭘 약속합니까? 모든 비행편들이 어떻게 된다? 출발한다. 출발할 것을 약속하는 거죠. 자, 언제 출발합니까? 바로 예정된 시간 15분 이내에 출발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 contact. 연락 접촉을 하게 될 겁니다. Each passenger. 자, 그들은 여기서 뭘 말하죠? Pegasus Airline의 직원들을 말하겠죠. 자, 연락 접촉합니다. 바로 each passenger, 각각의 승객들에게. 그리고 통지합니다.
그들에게 뭐에 대해서? 지연에 대해서 자 통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는 것이고요. Behind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minutes라고 하는 기간과는 결합될 수 없고요. 자, 예를 들자면 behind their scheduled time과는 결합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15 minutes와는 결합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어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정된 그런 어떤 시간 있죠? 그거보다 뒤처져서 자, 비행기가 출발하다. 이렇게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 15분 정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behind 뒤에 명사가 오더라도 behind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는 장소이거나 자, 어떤 사람이거나 누구누구에 뒤쳐져서 어떤 장소에 뒤쪽에 뒤쳐져서의 뜻이거나 아니면 자, 뒤쪽에는 time과 같은 시점이 와야지 자, 여기처럼 지금 기간이 와서 이런 기간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알겠죠? 소설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behind the scheduled time은 말이 돼도 behind 15 minutes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 15분 정도 뒤쳐져서 이건 소설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behind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가 자, 재단해서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D번만 될 수 있고요. 전체 맥락을 보더라도 뒤쳐져서 출발할 것을 약속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B번에다 답 쓸 일은 또한 없겠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가시면 108번이고요. 10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명사를 지금 찾아야 돼요, 지금. Includes가 타동사인데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럼 선택지들은 다 명사로 쓸 수 있나요? 자, 늘 강조하지만 every는 형용사만 되고요. 자, 같은 어감의 단어지만 each는 뭐가 되죠? 형용사와 명사가 둘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each가 나왔으면 여기 답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every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얘부터 지우고 시작합니다. 나머지 수량과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죄다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이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자, 어떤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of 이하의 the recipes라고 하는 것이 전체 집합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recipes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여러 개죠? 그러니까 요리법이 여러 개예요. 그 여러 개의 요리법 중에서 셀 수 없는 것 하나, 셀 수 없는 것 조금은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복수형으로 나왔으면 셀 수 있는 것의 자, 일부분 혹은 몇몇 개가 와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앞쪽에 쓰인 여기에 쓰인 대명사도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셀 수 있는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이건 전체 집합입니다.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뜻이 되게 많은데 전체 집합 이거 중 뭐뭐뭐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과 부분을 나타낼 때 수량을 나타낼 때 그때 자 여러분들은 수와 량을 잘 가려서 자 그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겠다.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고 little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남는 건 누구? some밖에 없고요. some은 참고로 자 수량의 형용사로 사용될 때 자 뒤쪽에 복수명사가 와도 되고 불가산명사가 와도 돼요. 왜? some은 숫자가 적을 때도 쓰고 량이 적을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레시피들 여러 개 중에서 몇몇을 얘기할 때도 쓰고 셀 수 없는 어떤 것의 일부, 소량을 얘기할 때도 some을 또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some은 있어야 돼요. some of the water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물에, 자 어떻습니까? 그 물 중에서 어때요? 그렇죠. 소량, 약간. 의미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느낌이 수량 형용사나 부분 형용사는 대명사는 자, 뭐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니까 수량 형용사, 대명사, 부분 형용사, 대명사는 자, 그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 문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러시면 정답은 일단 썸이었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테이스팅,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뭘 포함하고 있죠? 바로 요리법 중에 몇몇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리법은 어떤 요리법이에요? 바로 어머니가 자,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던 요리법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109번입니다. 109번은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네, 모두 다 다른 자, 그럼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ccess는 참고로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어때요? 비동사 이하의 보호가 필요한데 부사가 딱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명사 보호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형용사 보호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울 거 지워봅시다. 형용사 역할 못하는 거. 지우고 나면 두 개만 남죠. 얘는 원래 정통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ccess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무조건 지워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목적어가 꼭 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데 access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시간을 더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join과 함께 access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반드시 타동사예요.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지만 타동사로만 대표적으로 쓰는 동사고, 제게 직접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주구장창 강조했던 동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암기를 해 두셨을 것으로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A번 access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오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자동사처럼 보이는 타동사인데, 자, 그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없으면 수고를 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예, 부정사의 자, 일종의 변형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장하는 거죠. 바로 배달을. 우편물 배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sidewalk, 그죠? 보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죠. 그 다음에 driveway. driveway는 그 진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입로가 어떻게 shoveled. 자, 삽으로 치워져 있어야 돼요. 자, shovel은 명사로 삽이죠. 자, 근데 동사로는 무엇무엇을 눈 따위를 삽으로 치우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도와 진입로가 자, 집이 큰 집 같은 경우에 문을 열고 차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진입로를 driveway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of all s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of의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자, of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 그 다음에 박탈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of를 뭐뭐의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주로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래 of가 분리의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f가 하나 떨어져 나간 상태로 of를 쓰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f를 해석할 때는 정 안 되면 어떻게 돼? 분리와 박탈의 뜻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자, 무엇과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모든 눈으로부터 분리돼서 어떻게? 자, 바로 치워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모든 눈으로부터 떼어내서 자, 치워져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뭐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메일박스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자, 메일박스가 접근 가능해야 우편물을 배달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ccessing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메일박스가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B+ING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내용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메일박스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를 알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더 써야 돼요. 1분 내지 2분 정도가 더 흘러갔죠.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문이 이런 문제가 몇 개 쌓이면 펄7의 지문이 몇 개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접근 방식, 그 다음에 단어의 특징 알아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그 특징을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110번 가겠습니다. A, B, C, D는 모두가 부사고 뜻이 달라요. Nearly는 거의, almost의 뜻이죠. Near하고는 관계가 없는 단어라고 주의하시라고 늘 강조드립니다. Close와 관계가 없습니다. 가깝게와. 면밀히, 자세하게. Carefully, 조심스럽게, equally는 동등하게.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주어는 growth, 성장. 동사는 초과합니다. 자, overall sales의 성장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매출 성장이 초과합니다. 뭐를요? 자, projected. 자, 예상되는 숫자를. project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들 빛 따위를 쏟아. 그래서 projection TV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빔 프로젝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빛 따위를 쏟아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정하다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ojected numbers는 추정되는 숫자예요. 예상되는 숫자입니다. 그것을 초과했습니다. 바이 다음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얼마 얼마 차이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자, 어떻게 돼요? 20%인데 문맥상 맞는 부사는 거의 20%만큼의 차이로 올해 자, 예상되는, 자, 혹은 추정되는 숫자를 초과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10번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1강의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1강에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었겠으나 자, 많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정보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서 제대로 외우라는 걸 암기하지 않고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토익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아, 정답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1강 강의. 자, 지금까지 김민교였고요. 자, 저는 2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